함께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? 이 제품 정말? 안녕하세요. 바람만장입니다.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코너냐고요? 제발 이것만은 사지 마세요 코너예요. 저도 이제 테크 리뷰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. 이 제품 저 제품 구매하면서 때로는 정말 어이없는 제품 만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어이없는 제품 저 혼자로 족하다 생각하기에 이런 제품 구매하시지 않도록 저 요 영상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제품은요. 요 제품이에요. 이게 뭘까요? 무드등일까요? 아니면 공기청정기? 아닙니다. 한여름의 주적 모기퇴치기인데요. 이 제품 정말 어이없는 제품입니다. 외관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. 전체적으로 검정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. 밑에는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방충망. 하단에는 보시면 모기, 죽은 모기를 꺼낼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 이 입구 마개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집니다. 상단에는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. 이 전원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. 안쪽에 LED가 점등이 되어짐과 동시에 이 안에 팬이 돌아가게 되어져요. 그러면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안쪽에 LED 등이 점등이 되어집니다. 이렇게 LED 등이 점등이 되어지면요. 모기가 이 LED 등을 보고 접근을 한대요. 그리고 이 접근함과 동시에 안쪽에 팬이 돌기 때문에 모기를 빨아들인다라고 합니다. 중요한 거는 이 팬이 모기를 빨아들일 정도의 강력한 팬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겠죠. 심지어는요, 얇은 휴지를 갖다 대도요, 휴지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 모기가 이 근처에 온다라고 해도요, 절대 이 팬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게 문제죠. 절대로 모기를 끌고 들어갈 정도의 팬이 아니에요.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 드릴게요. 휴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보이시죠? 이 정도의 흡입력이면요. 모기는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. 실제로 Q10에 들어가 보시면요. 이 제품 구매 후기에 모기를 잡아봤다는 후기는 하나도 없어요. 다 이거 못 잡는다, 안 된다. 저 역시 모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? 이 제품 정말 어이없는 제품 맞습니다. 어떻게 이 약한 펜으로 모기를 끌어 당겨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. 이 안에 모기약 뿌리면 이게 지금 전선하고 이렇게 다 노출이 돼서요. 금방 고장도 나요. 그러다 보니 이 제품 구매하시면 안 되실 듯 합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어이없는 제품이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뵐게요. 먼저 가볼게요.